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풍경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일 말이죠. 지금은 왜 드물어졌을까 생각해보니 어쩌면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짐을 맡기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대로, 맡아주는 사람은 맡아주는 사람대로 서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인 거죠.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서도 모두 제 짐을 앞으로 안아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세상. 짐을 사이에 두고 정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던 그 풍경이 그리워지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예전에는 두 손 무겁게 짐을 갖고 타면 누구라도 기꺼이 짐을 맡아주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죠. 우리가 낯선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가 곧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닐까 싶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8월 1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Gentler Times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윈튼 마살리스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연주는 마크 오코너의 피들 그리고 마크 샤츠의 벤조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931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은 7시 30분부터 롯데콘서트홀의 클래식 레볼루션, 인천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1번과 이중협주곡 공연이 중계방송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음악은 30분 일찍 7시 30분에 끝나니까요.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932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정하셨어요. 저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애청자인 아빠와 함께 듣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오래오래 듣고 싶습니다. 아빠는 볼라레를 듣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데니스 브라운의 Things in Life를 듣고 싶네요. 이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어떤 곡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셨어요. 네, 글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래도 아빠의 신청곡을 들려드려야겠죠? 네, 볼라레. 이 곡 오늘은 딘 마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볼라레 오 간다레 오 Let's fly way up to the clouds Away from the maddening crowds We can sing in the glow of a star That I know of where lovers enjoy peace of mind Let us leave the confusion and all disillusion behind Just like birds of a feather A rainbow together we'll find Happy heart sings, your love has given me wings. Penso che io sogno così non ritorni mai più. Mi dipinge con le mani e la faccia di blu. Poi d'improvviso tenido dal vento rapito. E incominciavo a volare nel cielo infinito Volare, oh, oh E cantare, oh, oh Nel blu, dipinto di blu Chi dici di stare lassù E volavo, volavo Venice con alte del sole Con coro più su Mentre molto pian piano Sparivo lontano laggiù Una musica dolce Suonare soltanto per me Sings. Your love has given me wings Nel blu, dipinto di blu Venite di stare lassù Nel blu, dipinto di blu
change somehow. There are bad times and good times too. So have a little faith in what you do, 'cause you don't seem to realize the things you've got to face in life. (3) 2, 4번 쓰시는 분께서 신청하신 두 곡을 그냥 다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데니스 브라운, 자메이카 출신의 레게 가수죠.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곡, 영화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에도 흘렀었죠. Things in Life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의 도메니코 모드니오가 1958년도 산레모 가요제에서 우승했던 곡이죠. Nel blu dipinto di blu, Volare라는 곡. 이 곡을 오늘은 딘 마틴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섞어가면서 노래를 불러준 Volare였습니다. 이번에는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의 사막장. 이 곡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일리아 그린골츠의 바이올린, 이리나 류미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곡은 리스트의 피아노 편곡으로도 많이 연주되죠.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3악장 라캄파넬라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리아 그린골츠의 바이올린, 이리나 류미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665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셨네요. 같은 가수를 좋아하게 돼서 만나게 된 또 하나의 식구 같은 친구들의 생일이 연이어 있어서 축하곡 신청해봅니다 하셨나요? 8월 17일 생일 원기, 19일 생일인 성민,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자, 둘 다 고맙고 사랑한다 하셨어요. 네,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작년 여름 부산 공연에서 테너 김호중과 함께 모든 관객이 따라 불렀다고 하신 곡, 네, 이 곡 전해드리죠. 날 잊지 말아요. Non ti scordardime. 에르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곡이죠. 나폴리를 대표하는 곡 가운데 하나죠. 이 곡 김호중이 노래합니다. 아
정말 시원시원하죠. 네, 바르셀로나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곡을 썼어요. 프레디 머큐리와 소프라노 몽세라 까바예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 곡은 31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셨어요. 오늘 하루 갑자기 떠올라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봅니다 하시면서 정하셨던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Non ti scordar di me, 에르네스토 데 쿠르티스의 1912년에 쓴 곡, 이 곡 영화 물망초의 주제가로도 또 많이 기억하시죠? 테너 페루치오 딸리아비니가 직접 영화에 출연해서 불렀던 곡이죠. 이 곡 오늘은 김호중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애청자입니다. 집사람은 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KBS 클래식 FM을 틀어놓고 생활합니다. TV 시청할 때도 음악이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클래식 FM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죠 하셨네요. 8187번 쓰시는 분.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5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이어드리죠. 사망 소식을 전하는 부고는 늘 엄숙해야만 하는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고 전문 기자 제임스 알 해거티는 꼭 그러지 않아도 좋다는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의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에는 캐나다의 한 정치 만화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썼던 부고, 우리식으로는 추도사가 담겨 있는데요. 지루함에서 탈피해 유머를 담은 그 추도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쿠폰 수집가이자 수제 쿠키 장인, 위험한 운전자, 약자의 대변인, 무자비한 카드 플레이어였던 마거릿 메릴린 드에더.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이를 사랑했으나 자신의 친자식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면도했는지에 비례해 그만큼만 사랑했다. 이 부고는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업적만을 늘어놓는 엄격하고 진지한 부고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한 인간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작가는 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썼습니다. 무려 800명이 넘는 이들의 부고를 쓴 그는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인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묻곤 한다는데요. 사람들은 부고에 쓸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작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유쾌한 순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우리의 실수와 유쾌한 순간들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건 성공과 업적이 아닌 과거의 실패와 실수인 순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도 바로 그런 순간들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온 말은 제임스 알 해거티의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에 실려있는 우리의 실수와 유쾌한 순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작가는 더 나아가 부고를 살아생전 자기 자신이 직접 써볼 것을 권하는데요. 타인이 아니라 내가 써내려간 내 인생의 요약본.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으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아, 이 곡 무대의 그 풍경과 관객석의 분위기가 어떨지 현장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로시니의 고향의 이중창 듀에토 부포 디 두에 가티였습니다. 두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그리고 빅토리아 델 로스 앙헬레스의 노래 그리고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67년 제랄드 무어 헌정 공연 실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피아노 반주자를 위한 그 가수들의 특별한 공연, 정말로 감동적인 공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공연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쥘베르 베코의 노래입니다.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쥘베르 베코가 노래하는 맥게 맥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쥘베르 베코가 샤를 아즈나부르와 함께 쓴 곡인데요. 아즈나부르가 먼저 불렀고 같은 해 베코가 이어서 불렀습니다. 들어보시죠. Le navire est à quai, y a des tas de paquets, des paquets posés sur le quai. Là, dans un petit troquet d'un port martiniquais, une fille belle à croquer. Là, pleure dans les bras d'un garçon de couleur, car il s'en va et lui brise son cœur. Elle le tend un poquet, lui tend dans son ticket, lui dit chérie que tu vas me manquer. Mickey, Mickey, hey, Mickey, qu'est-ce que c'est? Une histoire de tous les jours. Mickey, Mickey, hey, Mickey, qu'est-ce que c'est? Peut-être la fin d'un amour. La sirène brusqua leurs adieux délicats, mais soudain tout se compliqua. La petite masqua, un instant son tracas, pourtant son courage manqua. Là, elle dit j'ai peur, il ne faut pas partir. Vois-tu mon cœur, sans toi je vais mourir. Le garçon expliqua qu'il fallait en tout cas qu'il parte et c'est pourquoi il embarqua. Mickey, Mickey, hey, mais qu'est-ce que c'est? Une histoire de tous les jours. Mickey, Mickey, hey, mais qu'est-ce que c'est? Peut-être la fin d'un amour. Les paquets embarqués, le bateau remorqué, lentement a quitté le quai. Là, ne soyez pas choqués, n'allez pas vous moquer de ce que je vais expliquer. Là, regardant au port, son bel amour à terre, pris de remords, il plonge dans la mer. Devant ce coup risqué, par l'amour provoqué, les requins en restèrent interloqués. Une histoire de tous les jours. Mégué, mégué, mais qu'est-ce que c'est? C'est le début d'un nouveau jour qui est fait pour durer toujours. Car l'amour vient pour retrouver l'amour.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참 듣기 힘든 음악, 인도네시아 음악이었습니다. 키오란 하띠라는 곡이었는데요. 기대어 울 어깨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노래는 소피아 웰리가 했고요. 인도네시아 그룹 단지도 겜방 로스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질베르 베코가 노래했는데요. 맥게 맥게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음악인데요. 영화 화양연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장면에 너무도 잘 어울리게 흘러서 마치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유메지의 테마. 이 곡은 사실 일본의 영화 음악가 시게루 우메바야시가 다른 일본 영화를 위해서 썼던 곡인데요. 그 곡을 왕가비 감독이 듣고 자신의 영화에 사용을 했죠. 아주 중요한 테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왕가비 감독은 시게루 우메바야시와 또 본격적으로 함께 작업을 여러 편 했죠. 영화 화양연화 OST에서 유메지의 테마 시게루 우메바야시의 음악입니다.
dime si me quieres como yo te quiero, si de mí te acuerdas como yo de ti. A veces escucho un eco divino decir, si te quiero mu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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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to como entonces, siempre hasta morir. A veces escucho quiero mu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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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to como entonces, siempre hasta morir, siempre hasta morir.멕시코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멤버들로 구성돼서 미국에서 결성돼서 활동해오고 있는 팀이죠. 트리오 로스 판초스. 그들이 노래한 Te Quiero Dijiste. 멕시코의 마리아 그레베르가 작사 작곡한 곡이죠.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말했었죠.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베지의 테마, 영화 화양연화 OST에서 들으셨는데요. 시게루 우메바야시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빌 에반스의 곡이죠. Waltz for Debbie. 이 곡을 빌 에반스가 캐논볼 애델리의 알토 색소폰 연주와 함께 합니다. 들어보시죠.
Waltz for Debbie, Bill Evans의 피아노, Cannonball Adderley의 알토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늦은 밤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방언으로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나폴리 출신의 배우이자 가수인데요. 리나 사스트리가 노래한 Femmine e Mare, 여자는 바다라는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사연 보내실 수 있고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614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쭉 들어온 애청자인데요. 이제야 용기 내서 문자를 보내네요. 한동안 많이 울고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음악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7살이 됐어요. 저는 직장 끝나고 아이는 유치원 끝나서 같이 집에 와 저녁 먹으며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예전부터 좋아하던 방송인데 지금은 병원에 계셔서 제가 대신 열심히 듣고 있네요. 이 방송은 정말 좋은 음악만 나와 하고 말씀하시곤 했죠.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듣고 있어요. 저희가 행복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네, 0614번 쓰시는 분. 네, 아이와 또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청하신 곡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언입니다. 이 곡 오늘은 베르 아네 글로르비그네 반도네온, 바딤 사카로프의 피아노,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알로이시 보쉬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어보시죠.
acuerdas del percal. Tenías 15 abriles, anhelo de sufrir y amar, de ir al centro a triunfar, de olvidar el percal, percal. Tristeza del percal, te fuiste de tu casa. Tal vez nos enteramos mal, solo sé que al final olvídate el percal. La juventud se fue, tu casa ya no está, y en el ayer tirado se han quedado acobardados tu percal y mi pasado. La juventud se fue, yo ya no espero más. Mejor dejar perdido los anhelos que no han sido y el vestido de percal. ¿Qué vas a llorar? ¿Acaso no has vivido? ¿Acaso no aprendiste a amar, a sufrir y esperar, y también a callar? La juventud se fue, tu casa ya no está, y en el ayer tirados se han quedado acobardados tu percal y mi pasado. La juventud se fue, yo ya no espero más. Mejor dejar perdido los anhelos que no han sido y el vestido de percal. Percal, tristeza del percal. 탱고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죠. 부에노스아이레스 탱고 카페 OST에서 Percal이라는 곡이었어요. 퍼케일, 면으로 만든 직물의 종류죠. 알베르토 포데스타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는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온, 베라네 글로르비겐의 반도네온, 바딤 사카로프의 피아노,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 알로이시 보쉬의 더블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페기 리가 노래하는 스토미 웨더 이어드리죠.
All I do is pray that the Lord above will let me walk in the sun once more. Can't go on, everything I had is gone. Stormy weather since my man and I ain't together. Keeps raining all the time. Keeps raining all the time. Many other nights like this, and I'll be standing here with someone new. There will be other songs to sing, another fall, another spring, but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There will be other lips that I may kiss, but they won't thrill me like yours used to do. Yes, I may dream a million dreams, but how can they come true if there will never ever be another you? Yes, I may dream a million dreams, but how can they come true if there will never, ever be another?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였습니다. 이 곡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와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스토미 웨더였어요. 페기 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인다코 인디고 남색입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인다코, 인디고의 이탈리아어죠.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롯데콘서트홀의 클래식 레볼루션, 인천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1번과 이중협주곡 공연이 중계방송되니까요. 이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기술 홍성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KBS 클래식 FM.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실황특집 중계방송 진행을 맡은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2023 클래식 레볼루션, 인천시향의 브람스 교향곡 1번 공연 실황을 전국에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실 클래식 레볼루션 무대에서는 이병욱이 지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맡았는데요. 지난 2018년부터 상임지휘자 이병욱이 인천시향을 이끌면서 날로 그 기량이 빛나고 있는 인천시향. 이번 공연에서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그리고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을 연주합니다. 이번 공연 첫 곡으로 연주되는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은 바이올린과 첼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는 좀 독특한 편성의 작품이죠. 오늘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홍수진, 첼리스트 홍수경이 협연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홍수진과 홍수경은 자매 음악가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덴마크 국립오케스트라의 악장과 수석 첼리스트로서 함께 연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무대에서 아주 멋진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나와서 첫 곡 연주를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첫 곡으로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이 연주되는데 이 작품은 작곡가 브람스에게는 일종의 화해의 협주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람스는 오랜 우정을 나눈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하임과 사이가 좀 틀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내다가 바로 이 이중협주곡의 악보를 요하임에게 보내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1887년 늦여름에 각 파트의 악보를 요하임에게 보냈고 요하임이 무척 기뻐했다고 하죠. 네, 지금 첼리스트 홍수경, 바이올리니스트 홍수진 무대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A단조 전악장을 홍수진의 바이올린, 홍수경의 첼로, 이병욱이 지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